역사가 이렇게 반복된다고. 일본이 그렇게 뭘 통상을 하겠다 이렇게 뭐 불러가지고 한번 들어보고 그냥 말이 안 되면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아예 그냥 안 만나줬거든요. 처음 안 만나니까 일본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거죠. 지소미아 때하고 똑같네. 예, 네, 똑같습니다. 만나달라고 수없이 이렇게 했는데도 조선에서는 안 만나주는 거죠. 안 만나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강화도 조약은 12개 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가 1관, 이제 다음 2관. 주제로 넘어가는 예, 겁니까? 이제 두 이제 번째로 두 넘어가는 번째 거죠. 예. 주제로 이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편집이 좀 좋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하나 맞추고 이제 정리하고 또 하나 맞추고 정리하는데 이제 두 번째 주제가 그 우리로 하면 제1조죠. 1조라는데 이제 그걸 1관으로 되어 있는 일관이라 거예요. 그래요. 관자를 그렇게 씁니까? 그렇죠. 어, 이제 관자도 제1관. 쓰고, 그 다음에 조도 쓰고, 1칙, 2칙, 3칙, 칙자도 쓰고, 이렇게 쓰고. 합니다. 그게 이제 조선, 제1관이 조선, 조선은 자주국이다. 조선은 이건 자주국이다. 제가 제목 붙인 예, 조선은 것이고, 자주국이다. 예. 자, 그런데 이 교과서에서는 이 조율소 조규 요약해서 이네개 또는 다섯 개를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이게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아니, 뭐, 근사한데요.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좋은데요. 이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억지를 써서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지 그게 교과서에서. 땡깡을 부린다. 이야기 없이죠. 조선국은 부산 외에 두개 항구를 개항하여 통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도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한다. 해안 측량하는 것도 불평등하다. 그러면 지금 불평등하다는 것이 이제 한국의 연구자들이 불평등한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교과서에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강화도 조약하면은 일구이언, 아, 일구이란다. 모든 사람들이 불평등, 바로 튀어나오는 게 불평등입니다. 그제 머릿속에도 그렇게 입문되어 있거든요. 강화도 조약 이렇게 하면은 억수로 불평등한 조약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완전히 왜곡된. 그걸 이제 하나씩 오늘 이제 살펴볼 거다. 말씀해 보시죠. 제1관. 자, 그 다음에 제10관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항구에서 죄를 범하였을 경우 모두 일본국의 기속에 심리하여 판결한다. 10관은 그럴듯하죠, 또. 뭔가 불평등한 느낌이 들죠. 이것도 잘못입니다. 하나씩 이제 제1관부터 이제 예. 시작합니다. 아, 여기도 아까는 4개인데 여기는 동아출판사는 한 개를 더 넣어놨네요. 9관. 구간까지 넣고. 양국 인민들은 각자 임의로 무역하며 양국 관리들은 조금도 간섭할 수 없고 또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없다. 이거 하나 더 들어갔는데 오른쪽 보면 강화도 조약에서 조선의 주권을 침해한 조항을 찾아보자. 이게 다 주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이게. 저게 1관, 1479. 2관, 1관, 4관, 7관, 9관, 10관이다. 이게 조선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하면서 또 불평등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불평등한 조약을 평등한 조항으로 바꾸어 보자. 저는 이 동아출판사에서 이 질문을 넣어놓은 사람이 과연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수 있을까? 이 집필자는 절대 못합니다. 저런 공부회가 대학도 나오고 했으니 참, 내 머리가 별론데 그래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문제를 확실히 꼬아놨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앞에 조그마한 글씨로 있던 거고 이제 키워놨는데 아까 굳이 안 읽어도 됩니다. 예. 이거는 여기까지 1관, 4관, 7관, 7관, 9관, 9관, 10관. 10관. 근데 9관을 언급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470을 많이 언급합니다. 1470을. 교과서 보면은 강화도 조약에는 조선이 자주국임이 명시되었으나 이는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아니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어디서 이런 것을 끄집어 왔는지 대단하네. 대단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약이라든가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은 상호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명확하게 쓰지 않습니까? 글을
문구를 정확하게 용어 하나라도 정확히 해서 서로가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있지도 않은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교과서에 해서 가르치고 시험에다 나옵니다, 이게. 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예. 그 다음에 또 뭐 이것은 미래인인데 아마 지난번까지는 채택률이 가장 높은 교과서였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일본에 전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 조약에 조선을 자주국으로 명치하였으나 이는 조선에 대한 청의 간섭을 배제하여 조선 침략을 쉽게 하려는 일본의 의도였다. 이 통상 조약에 조선을 침략하려는, 조선 침략을 쉽게 하려는 의도를 담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지금. 저것도 참 문제네요. 그냥 졸면 모양입니다. 네. 보니까. 통상조약에는 저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통상조약에 무슨 침략 의도가 들어가? 장사하는 건데. 장사하는 건데. 우리가,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라든가 이쪽에 와서 선점하기 전에 미리 조선하고 이게 조약을 체결해서 선점하려고 그리고 선점해서 자기네들 물건 갖고 와서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교과서 서술은 제1관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종주권을 주장을 차단하고 그리고 조선에 대한 침략을 쉽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현행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교과서가 대체로 세 가지 정도의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예. 교과서 서술되어 있다는 얘기죠. 서술되어 있고 교사들도 이렇게 가르치고 학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방송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뭐 아예 처음부터 일본을 되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증오심을 키워주는 거죠. 증오심을 키우는 시작 전부터. 예예.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조일소 조기는 76년 2월 3일이고 그 다음에 후속 강론이 부록과 무역규칙이 7월 6일인데 서로 일본의 대표 구루다 기요다카 조선 대표 신은이 서로 합의하고 날인을 했습니다. 됐다. 우리 약속하자. 도장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해서 조선 국왕이 비준한 겁니다. 이 조약에 대해서. 그러면 국왕이 약속한 겁니다. 그 내용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죠. 국가 간의 약속. 오늘날 문재인 정권처럼 안 지키는 게 이거는 큰 문제죠. 양국 대표가 서명 날인했기 때문에 예. 또 국왕이 또 비준했기 때문에 예. 일본은 저게 이제 그 당시면 국회를 통과했겠네요. 그 일본의 의회를 통과했겠죠. 의회를 통과했겠네. 예. 국왕이 비준한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 일본에도 여러분, 비준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국가 간의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요즘에 한일 간의 관계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반복이 되는지 참. 국가 간의 약속은 약속이란 것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건데 조약이란 게 약속인데 이걸 안 지키면은 그건 조약의 의미가 없죠. 그 조약을 지금 깨겠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강화도 조약 조율 수호 조기부터 아이들에게 이것은 잘못된 조약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는 조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에서 체결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제1관을 한번 볼까요? 예. 아, 참. 고정 비준입니다. 예. 비준 읽어볼게요. 비준 짧습니다. 아직. 요거밖에 예. 안 됩니다. 조항마다 타당함으로 내가 비준하니 오래도록 시행하여 침묵을 더욱 두터워야 할 것이며 이 조약 안에 있는 행해야 할 각각의 일은 그대들 모든 관리와 백성이 이 뜻을 받들고 일체를 조약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라. 어휴, 뭐, 멋있네요. 예. 이게 국왕 비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은대감이 독자적으로 정권을 가지고 조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그 조정에 보내면은 의정부에서 고관대작들 앉아서 하나씩 하나씩 문구 다 수정해서 확인하고 토의해서 이상 없으면 내려보내면은 신은대감이 그거 가지고 또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굉장히 지루한, 지리한 그런 네. 협상이었겠네요. 그런데 구르다 기요다카는 아주 오금이 빨리 일본 가야 된대. 그리고 중간에 또 일본에서 독주 가는 군함 또 옵니다.
빨리 끝내고 오라고. 너 뭐하냐? 이렇게 했죠. 예. 너 빨리 끝내고 오라고. 안 그러면 너 큰일 난다. 그러니까 구르다 기어다가는 막 계속 조바심이 이제 이 책이 드러납니다. 조바심이 드러나서 빨리. 그러다가 1월달 말쯤에 2월 3일에 이게 체결이 되는데 2월 2일날 체결되고 문서에는 2월 3일로 표시되어 있고 1월 말 25일쯤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중간에 모리야마 시게루가 장난을 칩니다. 계속 문제 없다가 갑자기 조선 국왕이 도장을 찍는데 왜 이름이 없냐 이거예요. 그때는 조선 국왕 이름은 외교 이렇게 외교 조약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조선 국왕은 이름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은대감 그 모리야마 시게루의 말을 듣고 구르다 기요다카가 이름을 써야 된다. 아니 도장을 찍는데 이름 없으면 되냐. 그러니까 신은대감이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도 안 쓰는데 어떻게 국왕의 이름을 썼느냐. 그러니까 구르다 기요다카는 기가 막히겠죠. 아무래도 황당하기도 하겠고 네. 이름을 써야 된다. 아니 우리는 못 쓴다. 그리고 나중에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냐면은 이 약속 이거 모든 게 지금까지 우리 협상했던 모든 무산될 수 있다. 무산돼도 도리 없다. 그러면은 대단하네. 구르다 기요다카가 뭘 했냐면 우리가 돌아가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력으로 조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은대감이 뭘 했냐면 우리나라는 얘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니 군사력을 기다릴 이유도 없다. 우리는 이름은 못 쓴다. 결국 이름 안 씁니다. 완전히 세계관이 다 다르구나. 네, 세계관. 그리고 결국은 그쪽에서는 워낙 급하니까 그냥 갑니다. 그리고 그럼 이름 쓰지 않는 대신에 그냥 그 저 도장만 찍고 도장만 찍고. 네. 일본을 보낸 국사에. 그리고 그 구르다 기요다카는 그동안에 조선이 7년 동안 서기에 접수 거부하고 사신 거부한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시하라고. 그 당시에 유감을 안 쓰고 니우칠 했자 니우칠 오자 회오. 이 회오를 표시하라. 3일 동안 공식적인 협상 과정에서 3일 동안 계속 이야기합니다. 첫날 또 만나서 회오를 표시하라. 그러니까 신은대감이 지금 서로 잘하자고 하는데 그 말을 왜 꺼내느냐. 이튿날 또 회오를 표시해라. 아니 그건 독촉할 일이 아니다. 그거는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무슨 또 독촉하느냐. 3일째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최선의 예를 다하고 있다. 더 이상 회오를 요구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런데 구르다 기요다카가 3일째는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이것만큼 받아가야 된다. 유감 표시만큼은 받아가야 우리는 돌아가서 명분이 있다. 그랬더니 그거는 당신의 명분이고 우리는 예를 충분히 갖췄으니까 지금부터 서로 잘하면 되지. 왜 그걸 굳이 받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유감 표시의 회오를 결국 못 받아갑니다. 그게 협상가로서 상당히 네.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또 미국과의 협상은 그때는 정권 대관으로 이제 이분이 그분 아닙니까? 이렇게 손톱이 길게 하고 그분 아닙니까? 아, 그분 아니구나. 그분 아니구나. 네. 신헌. 신헌이란 분이 아주 네. 뛰어난 협상가였네. 네. 그렇게 뛰어난 협상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평등 조약과 거리가 먼 그런 조약을 맺으신데. 네. 그리고 조약을 조선에서 그쪽에서 내준 조약을 우리가 고칩니다. 다 고치고 원래 13관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한 관을 또 빼버립니다. 이건 필요 없다. 우리 그게 최후국 대우 조약인데 상당히 주도적으로 했네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역사 지식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네요. 근데 뭐 다 자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이제 수호적이 제1관을 보겠습니다. 예.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후 양국은 화친의 실상을 드러내려면 반드시 서로 동등한 예로 대하며 조금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시기하고 싫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선 종전의 교제의 정을 막을 우려가 있는 모든 규례는 일체 제거하여 너그럽고 융통성 있는 법을 열고 넓히는데
힘써 영원한 안녕을 기약하기로 한다. 아니, 아주 근사한데요. 아니,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주 글이 명문인데요. 이게 그 침묵의 해칙도 그렇고 어디라도 제1관은 이런 명분이라든가 어떤 의라든가 그런 것이 담아놓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양국의 하친일 실상을 드러내려면 반드시 서로 동등한 예로 대하며, 이것이 왜냐면은 이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은 조선과 일본이 서로의 관계가 차등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대마도 본주는 조선왕보다 밑에 있었는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조선왕보다 위에 있어 버리니까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들어간 건지 이제. 그런데 이제 저기 보면은 이 제가 느끼기로는 상당히 호혜 평등의 원칙이 그렇죠? 있다겠지. 예. 저건 그런 게 느끼는, 네, 그게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이 과거에 있었던 거 잊어버리고 평등한 서로 자주국의 평등한 입장으로 하자. 그다음에 여기서 자주국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건데, 국가 간의 조약을 맺는데 자주국이 아니면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주국이 아니면은 맺을 수 없는데 그 당시에, 네. 아, 이게 그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게 불평등 조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또, 네. 그런 어떤 천국의 간섭이나, 네, 그런 게 나온 걸 보니까, 네. 어떤 천국의 보호권이나 그런 부분을 언년중에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주국이라고 일본이 해줌으로써 너희들은 천국의 간섭에서 벗어나라 이런 취지로 했다고 보고는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약을 맺는데 속국이면 조약이 가능하지 않죠. 그럼요. 애초에. 대등한 국가이기 때문에, 자주 독립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 다음에 우선 종전의 교제정을 막을 우려가 있는 모든 규례는 일체 제거하여 너그럽고 융통성 있는 법을 열고 넓히는데, 이거는 이전에는 초량 외관에서 일본과의 무역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나름대로의 그 어떤 규칙이 있었으니까 그런 걸 이제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만국공법에 따라서, 국제법에 따라서 국가 간의 무역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외관무역, 그 외관무역은 이제 모든 걸 잊어버리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습이네. 예, 그렇죠. 예. 과거의 그 잊어버리고. 과거사 정리하고. 예. 지금보다 훨씬 낫네. 그런데 중요한 게 제1관은 통상적 조항입니다, 이게. 통상적, 상징적이고 이런 선언적인 그런 거죠.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체결된 조약에서 체결 당사국의 당연한 조약입니다. 당연한 자격이면서 조건이 바로 자주국입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아니 부동산을 계약하더라도 소유주하고 해야지, 거기 세 사는 사람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예. 자주국이 아닐 경우 뭐 조약 자체가 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자주국이기, 일본은 자주국인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자주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약속을 지켜라.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자주국이라는 것은 이 조율소조규 맨 마지막에 가면은 연도 표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누구가 조약 체결했다고 쓸 거 아닙니까? 이때 청의 연호를 쓰지 않습니다. 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단하네요. 예. 대조선국 개국 485년, 1392년 조선 개국을 이때 연도 표시의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 조선이라는, 자주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국 이것을 썼다고 교과서에는 1894년 갑오개혁 때 뭐 개국 연호를 썼다는데 그것도 교과서 서술 다 틀렸습니다. 이때 이미 사용했습니다.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다음에는, 그 다음 미국하고 조약 체결되고, 프랑스, 뭐. 독일. 독일하고 다 조약 체결될 때, 그 다음 미국의 조약 체결될 때는 개국 몇 년 과로치고, 즉, 중국 광서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연호가 가로 속에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청나라 관리가 또 압력을 가했겠죠. 압력이 아니죠. 아닙니까? 주선을 한 겁니다.
아, 주선. 예. 어, 그러니까 그때 한 사람이 그 깊게 관여 좀 하죠. 일본, 아니, 우리는 미국하고 바로 할 수 없는 게 첫째 말이 안 통합니다. 예. 말이 안 통하고 미국에서는 처음에는 일본에 주선을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조선하고 우리 조약 체결하고 싶다. 근데 일본에서 주선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조선에서 반대한 겁니다. 일본하고. 일본이 주선하려는 건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리홍장. 예, 리홍장. 예, 리홍장이 그냥 그걸 알고 리홍장이 탁 나서서 미국 보고. 미국에 이제 조약을 주선을 하면서 리홍장이 뭐라고 했냐면 중국의 속방이라는 걸 좀 넣어달라고. 예, 그렇게 했죠. 예. 그때 이제 예. 그 슈미트 제독인가 하는 사람이. 슈펠트. 슈펠트라는 사람이 예. 그냥.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그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 때는 통역이 일본어 통역을 쓴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하고 할 때는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거치는 거죠. 예, 여기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뭐, 일본에서 그 초량의 외관에 있던 조선에 십몇 년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그 통역을 하고 조선에서도 일본은 뭐 전어관이라 그래서 그 통역할 수 있었으니까 일본하고는 일본하고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어관이 이제 일본 통역관이 초량에서 오래 있어서 중간에 모리야마 시게루가 장난을 치니까 협상이 결렬될 상황이 되니까. 그 신원대감이 그 통역을 불러다가 너 조선에 몇 년도 살았지. 네. 그럼 이 조선을 위해서 뭐 한 가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줄일 테고. 그러면서 음식 대접하고.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네. 일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일본인으로서 부산 초량에 오랫동안 네. 초량입니까? 네, 초량. 초량에. 초량 외관에서. 외관에서. 그래서 조선 말도 잘하고. 잘하고. 일본 말도 잘하고. 그 그거 삶았구나. 네. 로비를 한 거네. 예, 예. 그래서 불러다가, 너, 조선을 위해서 한 가지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 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대표단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모리야마 시게루가 이제 왕따가 되어버려서 완전히 배제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일사천리로 풀리는데, 1월 25일 날 또 무슨,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그 협상 결렬 위기가 왔거든요. 위기에 왔을 때 구르다 기요다카가 나 이제 협상 끝났다 간다 그러면서 난 이제 본선에 타서 일본을 갈 거다 그러니까 신은대감이 이제 급했죠 그랬더니 이제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의 또 이제 중간 간부들 대표단 소속된 간부들이 신은대감 보고 가서 좀 말리세요 말리셔야 됩니다. 글을 써가시든지 말리셔야 됩니다. 조선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배울 때 이랬죠. 한포를 사격하고 위협하면서 조선에 꼼짝 못하게 해놓고 조약을 체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그 포. 포를 그 건물 안에 진열해놓고 이걸 쏘고 위협했다. 만약에 위협할 것 같으면 구르다 기요다카가 본선을 타고 돌아간다는 이야기 안 하겠죠. 그대로 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구르다 기요다카가 그때 본함에 올라서 돌아간다고 했는데 안 가고 대표단 숙소 뒤에 숨어서 지휘했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지휘해서 결국 이제 성사를 시키는데 이 신은대감이 그때도 그 일본 대표라든가 이 사람들 시킨 대로 어, 알았다 내가 글 쓰겠다 편지 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성사시킵니다. 신은이라는 그런 분이 대단히 참 유연했구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국이라는 것은 조약을 체결할 때는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주국의 표시가 연도 표시에 여기에 대조선국 개국 이거까지 다. 그리고 대조선국이란 것도 일본하고 협상을 해서 그럼 너희들이 대일본국 쓰고 우리도 대조선국을 같이 쓰자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내용이 좀 달랐거든요. 이렇게 차등이 있었거든요. 협상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네요.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최선을 다해서 맺은 조약이 조율수 조기고. 네, 예, 조율수 조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약과 계약은 조문이 그대로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에 없는 것을 갖다 끼워 넣으면 안 되죠. 그리고 조약은
조약 당사국끼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죠.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청나라에 제시해서 효력 발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제3국의 간섭 시 이를 근거로 이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조약과 다르게 뭐 청나라와의 소국으로서 어떻게 했다고 했을 때는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어떤 그렇지만은 일본이 청나라를 직접 이 조약 제1조를 제1관을 제시하고 당신들은 이 조약에 나와 있는데 왜 조선에 간섭하느냐. 상식이 안 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한번 정리해 가지고 일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설민석이거든요. 인터넷 역사 강의 예. 하시는 분. 근데 참 답답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예. 조선을 쉽게 잡아먹으려는 간교한 흉계가 숨어 있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런 애들은 막 열광하죠. 그리고 EBS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주국으로 해줄 리 없잖아. 이건 바로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조선은 일본이 먹어도 후탈이 없는 그런 나라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결국 정리하면 제1관은 그대로 조선은 자주국의 나라로 자주국이고 일본군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있는 그대로 해석입니다. 평등하게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자주국으로서 조약을 체결하자. 그리고 자주국으로서 우리 약속을 지키자. 이런 거거든요. 예. 대전제입니다. 이건 제1관이. 예. 그런데 여기 무슨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조선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또 조선을 쉽게 잡아먹으려는 강교한 흉계가 숨어있다. 이런 사람들은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차라리 안 가르쳐야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제1관. 예. 오늘 여러분들이 참 오늘 그 우리 김병헌 소장님 말씀 잘 들으셨지만 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 지식하고도 상당히 반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